안녕하세요. 예, 지금 대구에서 오도리를 이렇게 오도리 하면 안 되죠. 보리새우라고 보리새우 주문이 들어왔어요. 와, 나 이렇게 큰 보리새우 처음 봤어요. 제 손이 엄청 큰거든요. 보리새우 길이가 한 마리가 보자, 26cm 되겠네. 26cm. 와, 27cm. 이렇게 큰 보리새우 보세요. 저도 이렇게 큰 보리새우는 잘못 봅니다. 작은 거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특별히 이거 버스로 보내달라는 분이 있어갖고, 이거 중짜인데, 이게 중짜거든요. 이게 원래 대짜로 나가는 사이즈거든요. 이게 20, 한 3cm 되는 거. 정말 큽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산소 포장해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물 받아놓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10마리로 포장할 겁니다. 나머지도 중간 사이즈 주문 들어온 게 25마리니까 5, 6, 7, 8, 9, 10, 12마리. 13마리 넣고, 이거 나머지 진짜 요 거제도 오도리는 정말 맛있는 새우거든요. 우리 새우 이게 어느 새우하고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산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를 넣고 위에다가 실링작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뒤집어도 물이 안 나오죠. 이렇게 포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도 구멍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면 빵빵하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물이 쏟아지지 않고 오도리가 이 통에서 잘 살아 있어요. 위에 실링하고 바로 조금만 싸도 되는데, 이만하면 산소를 많이 더 주고 싶어서 이렇게 빵빵하게 되면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잘 살아있겠죠? 싱싱하게. 이렇게 산소 포장 다 끝났습니다. 보리새우 같은 거는 아주 차갑게 가야 되거든요. 얼음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위에다 또 얼음을 또 넣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오도리를 살아 단체로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